여러분들 잘들 보내셨고요. 4월달 잘 보내셨는지요? 오늘이 벌써 5월 1일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이 감나무 젖목을 한 거고요. 제가 3월 31일날 감나무 깎이접 해가지고 올린 게 있고, 4월 1일날 눈접 중에서도 사과즙 올린 게 있었습니다. 그리고 하루 늦게 4월 2일날이요. 4월 2일날 감나무 뿌리즙을 올린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요세 가지 접목에 대한 그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 감나무가 부름켜가 아주 넓어서요. 넓어서 쉽게 성공한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, 실제로 해보면 한 5, 60% 이상이 실패를 하십니다. 최소한. 그 이유가 뭐냐면, 다른 수종도 마찬가지겠지만 밤도 거의 비슷해요. 100% 살 때도 있고 100%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, 근데 감은 좀더 심합니다. 그 시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 고을마다, 그 지역마다요, 그 본나무 피는 시기에 맞춰주면은 딱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거 접목을 보여드렸을 때는 여러분들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랐습니다. 벚꽃 피는 시기가. 근데도 이렇게 된 거는 제가 온실에 둬가지고 물얼림 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접목을 해서 접목 활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주시고요. 저쪽에 흰둥이가 있는데 제가 여기 떠든다고 또 반가워서 그러네요. 네, 계속하겠습니다. 그래서 감이나요. 시기가 너무 빠르면은 안 좋습니다. 오히려 시기가 늦으면은 활착 하는 데는 크게 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커버가 되는데, 시기가 빠른 거는 어쩔 수 없어요. 그대로 물올림 하기 전에 접수가 고사를 해서 돌아가시는 거니까요. 그래서 이 감만큼은 접목하는 시기를 꼭 맞춰줘야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. 본나무 기준입니다. 벚도 이제 그 일반적인 본나무 기준이고, 만첩 그 벚꽃은 늦게 핍니다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일반 벚이 막 만개를 했을 때, 그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. 만첩 본나무가 막 피고자 하는 그 시기까지 하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. 그래서 꼭 시기를 염두에 두시고요. 하나하나 요 결과에 대한 거를 살펴보시겠습니다. 네, 보시면은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. 하루 이틀 사이에 확 올라옵니다. 네, 그래서 요 깎이 접목으로 한 거예요. 깎이 접목. 여기는 많이 올라왔어요. 벌써 꽤 커졌고, 여기도 번듯하게 올라왔습니다. 활착이 된 거예요. 이건 100% 활착이 된 거기 때문에, 여기 지금 이 목대 보시면 맹아들이 올라옵니다. 요런 거는 100% 제거를 해줘야지 돼요. 그래서 맹아들, 새싹들이 나오는 거는 접수 위에 것들은 무조건 다 제거를 해줍니다. 요거 크게 나온 것들은 제가 한번 중간에 제거를 해줬습니다. 근데 또 나오네요. 네, 요쪽도 보시면요. 봉곳합니다. 봉곳해서 다 접목 활착이 된 거고요. 그래서 맹아 제거를 전부 해주면 되겠고요. 맹아 제거 다한 거고요. 여기에도 파랗게 올라오고 있죠.
지금 보시는 것이 기존 공대를 그대로 두고 중간에다가 눈접을 붙인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파르스름 해진 건 아닌데 상당히 부풀어 있습니다. 이것도 3-4일이면 파랗게 나올 거고요. 이 아래쪽에 보면은 싹들이 눈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전부 없애줘야지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줘야지 될 게 기존 이 공대에서 쭉쭉 신장하는 정화들을 잘라냈습니다. 정화들을 잘라내서 일단 성장하는 거를 정체를 시켰어요. 정체를 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 중간에 눈접 붙인 게 확실하게 부풀어서 살았다 하면은 이제 잘라주면은 되는데 어느 일정 부분을 잘라주고 이 새순을 이제 받아서 그 키우면은 되는데 혹시 요게 죽었나 살았나가 미진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위에 잎을 남겨놓은 겁니다. 그리고 정화를 전부 제거를 해서 일단 그 뭡니까 플레토 그 정체를 시킨 거죠. 그 힘 그 세력이 가는 거를 정체를 시켜놓은 상태예요. 그래서 전목활착이 여기서 눈에서 확실하게 나왔다면은 이 부분도 잘라줄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셨고요. 전목활착이 됐다 하면 무조건 맹아는 보이는 대로 제거를 해준다. 이런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. 이런 거 전부 다 제거를 해줄 겁니다. 그래서 감나무가 의외로 어려운 듯 하지만 시기만 맞추면 백발백중 다 되는 거랍니다. 감이나 밤이나 거의 같은 성질이에요. 시기만 맞춰주면 된다. 네, 오늘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쪽에도 화분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위에 선단에 정화는 제거가 아니고 잘라줬고요. 생장점을 잘라줬습니다. 잘라줬고요. 그리고 또 요 깎이 접힌 것들은 지금 번긋하게 나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. 예, 다 활착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. 예,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